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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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자,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오늘은 불러가고 죽을라 그래. 우리 선생님들 사주 아무거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여기서는 저쪽에서 말이 안 들려고 엄청 힘들어. 내가 중계를 해야 되고.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저기서 말하면은, 여기 안, 못 들어. 하나도 못 들어갖고, 뭔 말인지 몰라. 정사. 답을. 예?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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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이민. 씨가 잘 보여요? 누구도. 이민, 경자. 경자, 남자. 이대훈. 몇 살? 46살. 이대훈이요. 이대훈, 네. 정사년에 무신 올해 이민 일에 경자시에 태어난 46살 남자예요. 이민 일주가 신월에 자시에 태어났어.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근데 이 자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월, 며칠, 몇시 이걸 갖고 따져야 돼. 뭐 어떤 분들 야자시, 조자시 쓴 사람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시라고 해본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잘못하면 일주가 바뀌거든, 일주가. 그래서 이 자시인 사람들 난 직업을 꼭 물어봐. 실수 안 하려고.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생각제하러 가요. 성격제와다. 또 대답 없네. 삼국지화니까 그냥 삼국지화로 봐야 되겠네. 이거 천간에서 쓸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금생술 경금. 해주면 경금은 구름이잖아요. 네. 구름인데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도 되겠죠. 근데 말년이 있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금이 신 중에서도 나가고 사 중에서도 나갔어요. 근데 무신이 여기서는 엄마잖아요. 또 정사가 아버지인데 엄마가 신 중에서 경금으로 나가고 정사도 사 중에서 경금 나갔으니까 말년에 가면 부모가 똑같이 경자로도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쓸수 있는 것이 편인이잖아. 근데 편인이 시에 있으면 이 편인이 있으면 뭘 묻고 살까? 편인. 인쇄료? 응? 인쇄. 임대로는 증인이요. 아니, 인쇄. 자격증세. 자격증이 인쇄. 항상 얘기했잖아. 작가문은 인쇄고 발명가문 특허료고. 아니면 내가 사자 돌리면 자격증 빌려주고 받잖아. 특허료. 그런 그거야, 그거. 근데 인중에서 무병갑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 무토. 무토가 나갔어. 편관이죠. 네. 편관을 내가 내 몸에서 빼갖고 바로 첩신해서 토국수를 내가 받지요. 네. 그럼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내 몸에서 편관을 내놓고 편관이라는 것은 몽둥이도 된단 말이야.
몽둥이를 내가 턱수 맞고 있잖아. 근데 몽둥이를 누가 냈냐고. 내가 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몽둥이를 갖고 내가 맞고 있어. 그럼 내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어를 하려면 머리가 비상 항상 비상이 걸려야 되잖아. 머리가 흐리멍텅하면 맞을 거 아니야.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도 머리가 비상하다는 말이야. 머리가 비상하고 근성이 굉장히 강해. 남자보다 억척스럽다면 안 맞아. 여자는 억척스럽다면 맞는데 그냥 내가 표현을 달리 쓰는 거야. 남자한테는 근성이 강하다 그래. 근성 강하다. 그리고 일지는 내 마음자리로 된다겠죠. 내 마음자리에서부터 편관을, 이 사람 성격은 편관의 성격이 강하다니까. 편관 성격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이 사주는 수생목, 목생화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항상 하는 일은 수생목, 목생화,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돈 벌어야.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을 깔고 있는데 수생목. 수생목 오죠. 수생목 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도 되잖아. 어떻게,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굉장히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을 확률이 높겠지. 사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했지. 부부 관계도 임수 기운은 무슨 기운이야, 임수? 수장권. 수장권? 아니, 기운은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 하강이잖아. 네. 인의 기운은 인. 인은 목이잖아. 목의 기운은? 상승. 상승이잖아. 맞나, 안 맞나? 맞나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부 관계 좋아. 자, 예를 들어서, 병인이라고 해봐. 병인이라 그러면은, 병화는 올라가죠? 네. 인도 올라가죠? 만날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런 사람이 부부공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도 부부공을 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이 임수의 상관이 뭐야? 임수 상관. 묘. 신금. 아, 신, 아. 을목. 을목이잖아. 예. 근데 그렇게도 보고, 또, 을목이 이내 뭐예요? 을목이 왕지죠. 왕지. 아니야. 을목이 아니지 참. 내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다. 정립을 안 되네. 내가 걸렸어. 내가 순간 머리가 흐리멍텅해졌어. 하여튼 이제 그런 거 부부 관계도 보는 법도 한번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무토를 쓰잖아요. 굉장히 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정사하고 가보니까 이게 활동 무대예요. 활동 무대가 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조직이잖아. 네. 큰 조직이 국가 조직 아니면 대기업이잖아. 응? 네. 국가 조직은 대기업에서 논다고 말이에요. 건물에서. 나중에 이 무신관을 쓰더라도 무신, 무토니까 큰 조직에 있어. 이 사람 항상 건물에서 놀게 돼 있는데, 이 정화라는 것은 영감이라겠죠. 영감이고 예지력이고 초기인데 내가 합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초기 강해. 남자지만서도. 남자지만서도 초기 강하고 결혼을 빨리 했으면 정자고 그러했으면 인중에서 무토니까 무신이고 31세 넘으면 경자가 돼. 그러면 수생목 목생하잖아요. 저번도 얘기했죠. 이민. 수생목 하면 이 옷을 화국을 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국을 짠게 돈 버는 능력이 있다 없다. 돈 버는 능력이 있고 호랑이처럼 이러고 배우자 자리가 호랑이, 배우자가 호랑이도 되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이는 좋다 그 말이야. 항상 둘이 기운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정화 나오네. 자, 미투가 있으니까 음식 간을 잘 본다고도 했죠. 자, 그럼 사오면 좋아 안 좋아. 근데 이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볼 것도 없고 46이니까 계묘대운이야. 무슨 대운이야? 식상대운이잖아. 식상대운이니까 어때?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면 돈 벌어 안 벌어? 본다 그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갑대운은 항상 승진한다. 승진하면 사표 쓴다.
아까 내가 11시에 오신 분도 딱 50일 갑대운에 들어왔어요. 갑대운에 들어왔어. 아까 김이 월주에, 김이 월주에 갑이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금년에 임인년이 오니까 직장에 탁수가 걸렸죠. 탁수가 걸리고 직장이 자천된 거야. 딱 갑대운이 왔어. 그렇게 사표 쓸까 말까. 쓰지 말아 있어. 공기업이 된 사람이 사표 쓰고 나서 뭘 건데. 죽으나 살아 있으라겠어. 딱 정확해. 갑대운이 오면 사표 써요. 승진 안 되고 자천되니까. 사표 쓰지 말아라 내가 했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젊은 사람도 사표는 안 쓰고 승진이라고 봐야지. 직장에서 그러면. 근데 이제 직업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는 있어. 이? 여기 이제 축이 공협이 돼 있는데, 자, 이분, 저, 올려준 선생님 직업이 뭘까요? 공무원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기업, 국가기관이나 큰 쪽에서 일해. 공무원의 병원이요. 병원에서? 네. 의사야? 의사는 아니고, 저기, 뭐, 주무관인가, 뭐, 뭐든 뭐, 그런 거 해요. 그러군. 행정이네. 이 사람은 말, 나, 여기, 이제, 장생에다가, 여기에 왕지를 깔았잖아요, 양인. 네.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세고, 나이 들어서도 놀질 않고 일해, 이런 사람들은. 거짓도 네. 굉장히 세겠지. 김종. 네. 결혼은 몇 살 했어요? 42살에 했어요. 그러면 경자가 돼. 네. 경자가 여기서 편인이죠? 네. 편인께 남, 만으로 단수니까 굉장히 심한 거요. 좀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서 자 중에서 임수를 내놔, 임계가 있죠? 네. 뭘 내놨어? 임. 임수를 내놨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남편을 빼놔서 남편을 잘 챙겨주면서도, 우사람처럼 챙겨주면서도 잔수리도 심하고, 저는 네. 밖에 나가서 금수 식신을 쓰니까 굉장히 단정한 거예요.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한데, 집에 와서는 뭘 쓰고 있어? 상관을 쓰고 있잖아. 집에 와서는 상관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퍼부어 되겠지. 밖에서는 그 임수 식신을 쓰고. 그런 좀 그런 경이 밖에서는 좋잖아. 금생수에 준 그 네. 약속. 예. 네. 그럼 경생수가 약속하겠죠. 네. 그렇게 밖에서는 말 굉장히 좀 잘하는데 집에 오면 날카롭잖아. 상관을 써버려야 돼. 좀 잔소리가 좀 심하고. 네. 근데 쳐도 굉장히 똑똑하지. 네. 상관 도화를 깔았으니까. 부인은 뭐예요? 부인, 저기 뭐야, 직장 다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안 다녀요. 집안에서만 저 남편한테 잔소리만 퍼대고 있구만. 그 애기 키우고 이러느라고. 그리고 저 임수가 뭘 깔았어? 호랑이. 문창성. 문창성 깔았을 때 굉장히 똑똑한데, 감옥에 나갔으면 선생인데 그렇진 않잖아. 네. 똑똑하고 호랑이처럼 일 열심히 하고 처가 호랑이도 되고. 그리고 네. 이 예절에 영감이 좀 있을까? 꿈 같은 거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영감 있으니까 맞아. 영감 있으니까 꿈이 잘 맞지. 우리는 꿈이라고는 마저 본 적이 없어요. 영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화로 태어났으면 나도 꿈이 잘 맞았을 텐데 난 병화라서 안 맞아. 꿈 잘 맞고 이 음식 솜씨도 있어요. 미토 때문에. 미, 그래갖고 음식을. 여기서 정리 마무리하잖아. 꿈 잘 맞아. 네, 잘 맞아요. 운세에서 정화 뜨고 임수 일간이 뜨면 참 꿈 잘 맞아. 근데 여기서도 화보됐잖아. 공부는 좀 못했을 것 같아. 공부 잘했어요? 아니, 별로 학교는 좋은데 아니에요. 못했잖아. 제동을 탔잖아. 제동을 타면 못 온다니까. 선생님 이사주 인사신 형이 있네요. 예. 인사신 형이 있으면 인사신 형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 고집대로 한다. 그 인사신 형사를 걸려갖고 뭐 교도사고 그런 거 어림도 없어. 인사신 형사를 적국용신 배울 때 안 좋게 배웠죠? 형사를 있으면 우리 끌려간 줄 알았지.
근데 전혀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지 않나요?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강해요. 자기 딱 결정하면은 자기 의지대로 밀고 나가. 충고도 안 들어. 특히 인사신. 지세 지형이잖아. 고집 세다. 그리고 아, 이제 또 우리가 격국에서는 신강사조에서 인사지 형살이 있으면 형권을 지고 신약사조가 형살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그렇게 배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은 잡설이라 그래 내가. 괜히 쓸데없는 논리 갖고 머릿속 채우지 말라고. 선생님 이급상순이 있어서 그 잔소리가 있어도 부부관계는 좀 좋지 않나 않을까요? 좋지. 예, 네, 그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아, 자주 이런 거에서 인수를 내놔서 남편을 우시하라고. 남편 잘 챙겨요. 잔소리는 많아요. 주기도 하지만 잔소리 한다 그 말이야. 예, 네, 많죠 그건. 이급상. 관계 좋죠. 네, 괜찮아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기운이 합본다고. 이분은 관제 구설수가 있긴 있었나요? 아,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먼저 간 형제도 있어요? 먼저 간 형제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월간의 편관이? 네, 네. 월간의 편관이 있으면은 먼저 간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유산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삼남매.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네.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 잘 먹는데 아직까지는. 옛날 사람들은 잘 맞아. 옛날에 잘 맞을 수밖에 없어. 옛날에 많이 죽었어. 아니 유산을 엄마가 유산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산으로 봐. 먼저가 형제의 유산이야, 유산. 연가촌 돼야 돼. 수자 연가. 그건 장모가 다 해줘요. 사실. 근데 그럼 저기 장모, 얘네들은 식신 장모 깔고 있잖아. 아. 장모가 식신인데 장모가 와서 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 지금. 예, 좀 그래요. 아, 진짜 이거 맞네. 선생님, 저 월간의 편관을 그 아랫사람으로는 안 보죠. 그 동생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 예. 신중에 임수 형제도 있고 무신 경자도 있잖아. 이게 자중 인가. 근데 형제는 잘 안 맞잖아 요즘이. 형제가 몇인데? 삼남매요. 형 있고 누나 있고 예 막내. 형 누나 얘 막내네. 예예 예, 예. 그럼 하나는 무신이고 하나는 경자라고 봐야지. 나는 무신이고 하나는 경자. 근데 누나하고는 잘 지내는데 형하고는 조금 껄쩍지근한 것 같아. 형이 잔소리를 한 모양이네. 경자. 아, 좀 그래요, 그래요. 형이 경자야. 아. 누나 누나고 그럼. 아. 근데 누나는 좋아요. 임수가 강할 때 물이 강하잖아요. 네. 무토가 좋은 역할을 안 해. 좋은 역할을. 그 무토가 임수가 무토가 없으면 쓰나미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사실 쓰나미를 안 일으켜. 무토를 있고 인이 있으니까 쓰나미는 안 일으켜. 아. 근데 간혹 누나하고도 인신 추니까 다 풀기는 할 거야, 아마. 글쎄, 그거 어렸을 네. 때는 모르는데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형을 대접을 대우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형을 대우로 안 해줘서 형이 싫어요. 그래요.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형을 내 밑에 자식 자리에 넣어놔버렸다. 그래서 그렇구나. 형을 내 밑에 그룹에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형 대우를 잘 안 해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 어머니. 볼 수밖에 세 사람이니까 애가 누나니까 형이 당연히 형이지. 당연히 형이지. 그 어머니도 안 돼요, 경은? 시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 아니 그러니까 저
남자니까 어머니인데. 신으로 봐야 돼요? 경으로 봐야 돼요? 모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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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임수의 엄마. 임수 엄마는 무신이니까 무신이라니까 터생, 여기 신중이. 아, 수출해서 방금 나갔으니까. 나중에.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는 정사 반듯하잖아. 예, 네, 근데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 그랬어요? 네. 공무원이었어요. 다 공무원 집안이에요, 여기. 아니. 다 같은 병원 다녀, 다 형제들도. 무신이 엄마인데, 무신도 뭘 깔았어? 문창성. 문창성. 다 똑똑하잖아. 네. 집안이. 집안이 똑똑하고, 인물도 좋죠? 뭐, 그냥 평범해요. 그래? 산정호수에 네. 구름이 떠 있잖아. 산정호수에 구름이 네. 떠 있잖아. 아니, 뭐, 키도 크고, 남자답죠. 자식, 들 산정호수에 달과 별이 떠 있어. 이분이 훤한데 보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선생님 네. 이분은 퇴직하고 나면 내가 지금 했던 일 정반대의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지 인호술 하국에 네, 왜냐면은 저 인호술 화운동하다가 신자전으로 가버리잖아 네. 이 사람 얼굴을 봤어요? 네 얼굴이 약간 저 어두워요? 검은색? 예 네. 어둡잖아 얼굴이 밤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구름이 계속 비를 만들어내고 폭우가 쏟아도 어둡잖아. 그럼 얼굴이 좀 어두운 거야. 어두운 색깔. 근데 이제 저 나중에 이제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 나중에 뭐 퇴직하고 나면은 뭐 부부가 둘이 뭐 부동산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게 날래나 아니면 요 자격증 같은 걸로 해서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전문 자격증으로 빌려주고 네. 먹고 살 수도 있고 이사주의 핵이 무토잖아 네 그렇게 무토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여기 양인이고 근인이기 때문에 말년에도 일을 한다 그랬죠 네 말년에도 일해. 그 부부가 같이 해도 괜찮아요? 부부가 괜찮아지. 같이. 네. 괜찮아지. 그리고 저기 이민 배운 52이상 이민. 돈 벌면은 처가 다 가져가 버리나? 아니 처가 이제 그 월급 받아갖고 얘가 다 관리를 해요. 여자가? 예. 그렇게 여자가 관리를 하잖아. 여자가. 왜냐면은, 나는 일이잖아, 식신. 네. 근데 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돈이잖아. 네. 처의 입장에서 돈이잖아. 네. 여기 무토하고, 여기 계수하고, 무게 합해서 다 끌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처가 관리는 해도 정직하니까. 친정에서도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여기 친정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공엽의 축을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토국수. 여기서는 축은 큰 의미가 없어. 이 축은 이제 그 합의를 한다든지 뭐였는데 이 임수가 축토를 쓰겠어 무토를 써야지 자축은 그럼. 안 되지 공엽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축이 천을긴이라든지 그러면 좋지만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 이 축은 친밀도 여기가 신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 축이 있잖아. 네. 네. 한 칸, 두 칸 같죠? 한 칸, 두 칸. 똑같이 방향이 같잖아. 예. 그러면은 이걸 상순이라 해, 상순. 네. 그러면 친밀도야, 상순은 친밀도. 그게 네. 이 자리가 자녀 자리도 되고, 처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친밀도는 강한 거다, 그 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자 유친 해, 부자 유친. 예. 네.
근데 저기 52에 이민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다니까. 대원 복음 안 본다니까. 아, 네. 근데 금년에는 이제 복음년이잖아. 아, 예. 예, 금년에. 복음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시기, 질투, 방해자 나타나. 어? 중상모략하는 방해자. 그래. 중상모략 시비에 걸려들 수 있고 항상 무슨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꾼,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또 한편에서는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야? 땅을 치고 통곡이 아니냐. 그게 복음이지. 그렇다고 이민인생이 이민일주들은 금년에 다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 그렇진 않는데 너무 우리 이론들이 무섭게 써놨어. 너무 강하게 써놨어. 인사지 형사에 걸리면 감옥에 간다는 등 무엇이 뭐 병원으로 입원한다는 등.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아 이거 좀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잡설에 불과한 거야, 잡설. 그런데 만약에 직업이 바뀔 때쯤이면 언제쯤 바뀌어요? 되게, 원래는 옛날 고서에는 51세로도 보고, 어떤 분들은 48세로도 보고 그러는데, 이 바뀌는 기간을, 인해서 자로 바뀌는 기간이. 근데 그 대중이 없어. 근데 요새 공무원이 정년퇴직이 60이면은 60 이후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도 이걸 달리 볼 필요는 있어.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니까 정년하잖아. 네. 근데 뭐 50에 바뀐다 하면 되겠어. 일반,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근데 48세 정확히 맞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 정확히 맞아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내가 감명을 해보면은 아니 근데 대운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운에 따라서 대운에서도 퇴직할 수 있는 대운이 오면은 48세 이 오면은 맞더라고. 내가 한두 번 봤어. 근데 또 사실은 내 얘기가 좀 내가 48세 그만뒀어. 내가 48세 그만뒀는데 미대원이거든, 미대원. 아니, 참, 미. 미가 아닌 미자라서 근신 자중을 해야 된다겠죠, 월급쟁이다. 네. 자중 안 했어. 화가 많으니까 펄펄 뛰다가 날아갔어. 근데 난 정확히 48세가 맞더라고. 근데 내가 사주 상담하면서 보니까 48세 그만둔 분들이 내가 몇 번 봤어. 아, 이게 48세라는 거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는 걸 내가 느껴. 근데, 그러니까 대원하고 맞물렸을 때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라고. 나는 미대원에다가, 그러니까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격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그, 뭐, 그게 주무관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은 있어요? 의료관계. 의료관계 자격증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말년까지 쓸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하죠. 경금 말년까지 쓴다. 예, 예. 말년까지 써. 부동산 하려면 부동산 자격증도 얼른 따야겠네. 선생님. 사화에서 경금이 나가고 신금에서 경금이 나가서 말년까지 그거 가지고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신이 네. 엄마도 되는데 말년에 엄마가 나를 금세수 해준다고도 보고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가셨다. 네. 그러니까 그건 해당 안 되죠. 안 되고 엄마가 경자 역할도 한다고 보고 네. 경금은 또 편인이니까 자격증이 신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언제 땄어 자격증을? 이미 젊은 뭐, 시절에 따버렸죠. 젊은 시절, 네네. 젊은 시절에 딴 자격증 말년에 써먹는다고도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이 경금 자격증이 어디서 사중 어린 시절이잖아.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 딴 자격증들을 말년까지 내가 써먹는다 그 말이야. 젊었을 때 하던 직업. 네, 그걸로 그냥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동산으로 하는 게 낫나? 이걸로 그냥 자격증 괜찮다니까 무토가 이 사주 핵이니까. 그렇지. 네. 자, 또 선생님 여기 경금은 관문도 괜찮아죠? 이 신월이 엄청 추운데 저장자재 대도 날로 비춰줬잖아. 뭐 그냥 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관문도 괜찮아. 질문하세요 이사주. 저 경금이 양인 위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감사합니다. 양인 위에. 네. 양인 위에 경금 편인이 자격증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 쎄, 양케, 자격증이. 자격증, 쎄단 뜻은, 뭐야, 좀 쓸만한 자격증이다, 그 뜻이지. 그냥 허지부지한 자격증이 아니지. 쓸만한 자격증. 요즘 자격증들 엄청 많잖아. 밥벌이 안 되는 자격증 얼마나 많아. 여기는 그래서 쓸만한 자격증이다 그 말이야. 그 의료계라 좀 센 것 같아요. 의료계. 살 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뱀띠 12살 아래인 뱀띠인 분 되게 비슷한 사주 봐드린 적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신 깔리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중간에 직업을 바꾼 게 119 구급대로 그 시험을 보셔갖고 공무원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바꾸셨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대학병원도 좋았지만 이렇게 약간 역동적인 걸 좋아해갖고 119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그게 잘 맞고 잘 나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여기도 병원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이분도 역동적인 걸 좋아하겠지. 이누스잖아. 왜냐하면 이 많은 물을 천간에서 무토가 제어해주고 지지에서는 이게 수로를 내주니까 이 사람 못하고 인 핵이야 이 사주에서는 생극자로 갈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말년에는 활동성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럼 인이 핵이면 장모도 이 사람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렇지. 장모가 좋은 역할 하네요. 아 장모가 이 많은 물을 빼주는데 일조해 주잖아. 쳐도 해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이거 편인은 그런데 이게 관이 이제 관성이 이렇게 양인 위에 있으면 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한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인두 관이라게 건. 아. 인두 관하고 인두 재만 봐요. 아. 인두 관하고 알겠습니다. 인두 재. 네. 양인 위에 재성 있는 것을 인두 재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사업 오면 필망이라 필이 망한다. 그러면 사업 안 오고 굶어 죽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을 철을 다루는 직업을 해라 그 말이야. 철. 철물 아니면은 식육점, 정육점. 칼을 다루잖아. 거기서 기계로 하잖아. 그런 직업은 잘 맞다는 뜻이고 인두관은 양인 위에 직업이 관이 있기 때문에 이태롭잖아요. 이태롭잖아. 네.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하게 되면 관 생활을 말년에 포토존에 쓴다. 불러달 일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안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때는 어차피 퇴직 때우냐. 네.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민의 여섯 번째구나. 이 대운의 61일 이전에 퇴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지. 신축년. 신이 오면 어떤 인상이 일어나? 신? 오히려 신을 씻어줘야 돼.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 생각은. 합충의 변화만 보라고, 합충의 변화. 그 다음에 겨울로 들어갔죠. 네. 임수가 여기 해요. 겨울로 들어가면 임수가 자기 계절이잖아. 여기서 네. 양인 있잖아. 양인 있으니까 사람 뭐 하겠어?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지. 양인이잖아. 양인 있으면 자기 사업을 해요. 자기 사업. 신축 때부터 또 다른 일을 하는데, 뭐가, 뭘 할까? 무토를 쓰면 부동산을 할 거고, 네. 인을 쓰면은 뭐요?
영마 지사는 팔뚝성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옷장사를 할 수도 있고, 가구 좀 할 수도 있고, 다 했잖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근데, 뭘 하든 간에 이 사람은 화를 또 중위시에 쓸 수밖에 없잖아.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네. 유튜브 활동을 해도 되고, 인터넷 홍보도 해도 되고,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그렇게 가죠. 여가 양일 때는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임수가, 여가, 록은 뭐예요, 임수의 록은? 녹봉받아요. 월급. 회잖아, 해. 해가 되면 직장 생활에, 딴 데 가서 또 월급 생활을 하는 거야. 이제 양인이면 자기 사업을 하는 거야, 자기 사업. 식신일 때는, 수생복, 여기가 식신이면은, 저, 인이잖아요. 네. 임수고, 인이, 인이 식신을 해도 자기 여부를 해. 자기 식상일 때도 자기 사업을 해. 근데, 록일 때는 어디 가서 월급생활을 한다. 아. 록이 녹봉이잖아요. 그럼 자기 사업해도 잘 해 나가겠죠? 아, 나가지. 그, 네. 수가 강하니까 수정목을 일을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겨울로 들어가면서 수황절로 가면 수가 집에 있겠어, 못 있겠어. 어쨌고 활동이지. 집을, 일을 안 해도 집에 못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랑 같이 할 거라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네, 괜찮아. 선생님, 월지 신금 인묘는 안 보세요? 축에? 격인묘 하는 거? 아, 그게 안 해. 그게 안 봐. 안 봐. 건강은 어떻게, 건강은요? 근데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격이 인묘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흥호다 그러죠? 근데,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은데, 내가 인일 때 이제 미운에 인묘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잘 맞더라고. 그래서 인묘, 격이 인묘될 때, 인일 때나 뭐 이것만 나는 써먹지, 신이 축에 인묘된다는 걸 잘 안 써먹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검증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운이 왔을 때 한번 물어봐가지고, 예? 검증이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 같이 공부하게. 네. 저는 격이 인묘될 때 바쁘게 살았어요. 축에 인묘된다, 인묘된다.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 인묘될 수도 있는데, 격이 인묘되잖아. 그냥 정신없이 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임묘됐을 때 바쁘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격이 임묘됐을 때? 네. 실속 있냐, 없냐? 아니다. 실속 없이 바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실속 없이 바쁜 사람들은 충이 많은 사주들. 그 다음에 또 비겁 과다 사주들. 비겁 과다 사주들도 실속 없이 바쁜 거야. 비겁이 많으니까 식상을 써야 되잖아. 식상 써야 되잖아. 그렇게 실속 없이 바빠. 동물 써줘야 되잖아. 물, 식상을 써야 되니까. 그럼 부인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둘 사이는 좋을 것 같은데? 예, 저기 처음에는 안 좋다가 이제는 좋게 지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역할인데? 에. 무신이 시어머니잖아. 네. 경자에서 경금은 네. 우토를 좋아하잖아요. 예. 우토. 아니, 그래서. 경금이 사고 칠 때 모토가 더 따뜻한, 더 뜨거운 호흡으로 더 덮어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 또 신자 합을 했잖아. 예, 예. 신자 합을 아, 그래서 했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의 육친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좋게 지내요. 잘해. 예. 아까 뭐라고? 아, 베풀기를 잘해. 이민일주가 수가 강할 때 인이 핵이잖아요. 네. 그럴 땐 베풀기를 잘해.
예. 베풀기 잘하고 한량이라고도 해. 베풀기 잘하니 한량이지. 수준 높아도 한량이라는 사람 어디가 있어? 베풀기 잘하는 사람한테 한량이라 그러지. 양팔동 사주네. 어, 양팔동도 돼. 기가 세지. 자, 이 질문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